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와 지혜가 가득한 옛날 이야기를 들으시며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솔개연과 뱅뱅이연.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밤중에 예사 사람처럼 차리고 대궐 밖에 나갔지요.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려고 그랬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강가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 선비가 막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네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보고만 있을 수 있나요? 얼른 가서 붙잡고 말렸지요. 여보시오, 대체 무슨 일로 목숨을 함부로 버리려고 하시오? 남의 일에 상관 마십시오. 글쎄, 까닭이나 좀 알아봅시다. 그랬더니 선비가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과거를 모두 12번이나 봤는데 12번 다 떨어졌습니다. 글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오. 게으름을 피운 것도 아닌데 운이 나쁜 건지 다른 까닭이 있는 건지 과거를 보는 족족 떨어지다 보니 어느덧 나이 50이 넘었습니다. 이제 식구들 볼 면목도 없고 세상을 살 마음도 없어져서 차라리 죽자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러거든요. 임금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사정이 딱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도와줄 길이 없나 하고 궁리한 끝에 좋은 생각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얼른 선비에게 말했지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과거를 더 보시오. 마침 사흘 뒤에 대궐에서 임시 과거가 열린다 하니 좋은 기회가 아니오. 이번에는 임금이 손수 문제를 낸다는데 답이 솔개연이랍니다. 솔개연이라고만 하면 합격이 될 테니 잊지 말고 꼭 새겨두시오. 그렇게 해서 선비를 타일러 보내고 대궐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사흘 뒤에 정말로 임시 과거를 베풀었어요. 임금님이 손수 문제를 내는데 300걸음밖에 깨알 만한 글자를 한자 서붙여 놓고 읽는 문제예요. 많은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왔지만은 글자를 읽을 재간이 있나요? 그 먼데 있는 작은 글자를 무슨 수로 읽겠어요? 그래서 보는 족족 다 떨어졌지요. 그게 무슨 글자냐고요? 그야 솔개연자지요. 이윽고 물에 빠져 죽으려던 그 선비가 왔어요. 와서 보니 아니나 다를까 임금님이 손수 문제를 내는데 먼데에 서붙여 놓은 글자를 읽으라고 하거든요. 사흘 전에 들었던 말이 있어서 막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아뿔사 이런 변이 있나요? 그새 잊어버렸지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솔개연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이 안 났지요. 한참 만에 겨우 조금 생각이 났는데 뭔가 하늘에서 뱅뱅 도는 것만 생각나거든요. 솔개가 하늘에서 뱅뱅 돌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한다는 것이 뱅뱅이연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 놓으니 될 리가 있나요? 덜컥 떨어졌지요. 임금님도 참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혀를 차며 선비를 그냥 내보냈어요. 이 선비가 과거에 떨어지고 대궐문을 딱 나오니 그제야 솔개연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와서 생각난 들 무슨 소용이에요? 발을 동동 굴러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요. 그런데 이때 마침 한 시골 선비가 과거를 보러 대궐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선비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과거의 답을 가르쳐 준 일, 솔개연자가 생각이 안 나서 뱅뱅이 연이라고 했다가 떨어진 일까지 다 얘기해 주었지요.
시골 선비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 사정을 대강 알겠거든요. 이게 다 임금님이 꾸민 일이라는 것도 알아차렸지요. 그래서 임금님 앞에 가자마자 천덕스럽게 아뢰었어요. 임금님, 저 글자를 서울말로 아랠까요? 시골말로 아랠까요? 아니, 그게 서울말, 시골말이 따로 있다더냐? 예, 서울말로 하면 솔개연이고 시골말로 하면 뱅뱅이연이지요. 헐커니, 그러면 뱅뱅이연도 맞는 거로군. 임금님이 좋아라 하면서 아까 그 선비를 다시 불러드렸지요. 솔개연이나 뱅뱅이연이나 똑같은 말이니 합격이로다. 이렇게 해서 그 선비는 13번째 과거에 급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갚은 강아지. 옛날 옛적 어떤 새색시가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갔어요. 가마를 타고서 문틈으로 밖을 요렇게 내다보고 가는데 어디만큼 가다 보니 길가에 웬 강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지요. 며칠 동안 먹을 것을 못 얻어 먹었는지 배가 고파 다 죽어가는 강아지예요. 그걸 보니 불쌍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요. 당장 가마를 세우고 강아지를 데려다가 가마에 태워가지고 갔지요. 시집을 가서는 강아지를 부엌에 두고 잘 먹였어요. 밥을 하면 꼭 누룽지를 남겼다가 주고 고기나 생선을 구우면 일부러 뼈다귀에 살점을 붙여가지고 줬지요. 그 덕분에 강아지는 기운을 차리고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런데 하루는 색시가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밥솥을 열고 밥을 푸니까 강아지가 갑자기 밥솥 위를 펄쩍 뛰어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펄쩍 뛰어넘고 저쪽으로 한번 펄쩍 뛰어넘고 밥을 푸는 동안 내내 이쪽 저쪽으로 밥솥을 펄쩍펄쩍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그만 성이 났어요. 이놈의 개가 밥 푸는 걸 회방 놓는군. 저리 가지 못해. 밥주걱을 휘두르며 마구 야단을 치고 쫓았지요. 그래도 막무가내였어요. 밥을 다 풀 때까지 자꾸만 밥솥 뒤를 펄쩍펄쩍 뛰어넘었지요. 그러다가 밥을 다 푸니까 그제야 얌전해져서 한쪽 구석에 가서 앉아 있었지요. 그 다음부터 끼니 때만 되면 강아지가 밥솥을 뛰어넘는데 이것이 아주 버릇이 됐어요. 보통 때는 얌전하게 부엌 한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밥을 풀 때만 되면 후다닥 뛰쳐나와 밥솥 뒤를 펄쩍펄쩍 뛰어넘는단 말이지요. 시어머니가 주걱을 휘두르며 아무리 야단을 치고 쫓아내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어머니가 강아지를 끈으로 묶어서 부엌 시렁에다 딱 매달아 놨어요. 이놈의 개를 내일 날이 바른 대로 개 백정에게 팔아먹어야겠다. 개 백정에게 팔려가면 강아지는 죽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강아지가 저러는 데는 분명히 까닭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말렸지만 시어머니 고집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떤 스님이 시주를 하러 왔다가 식구들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허허, 이 댁 식구들 얼굴이 모두 죽을 상이 되어 있으니 웬일이오? 그 말을 듣고 식구들이 다 깜짝 놀라 스님에게 매달렸지요.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스님이 집안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부엌 시렁에 묶여있는 강아지를 보고 한참 동안 혼잣말로 중얼중얼 했지요. 강아지도 혼자서 조그맣게 짖는 것처럼 으르렁 멍멍하고 말이에요.
한참 동안 중얼중얼 으르렁 멍멍. 그러다가 드디어 스님이 말하기를, 소승이 짐승 말을 좀 알아듣는데 이 강아지 말을 들어보니 부엌천장 들보 위에 오래 묵은 지네가 숨어 있어 밥을 풀 때마다 그 도끼가 밥에 떨어지기에 자기가 밥솥을 뛰어넘어 도끼를 막아줬답니다. 그런 개를 개 백정에게 팔아먹으려고 저렇게 묶어놨으니 온 식구가 모두 죽을 상이 된 거지요. 하거든요. 식구들이 놀라서 강아지를 풀어주고 곧 천장 들보를 뜯어봤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커다란 지네가 도끼를 품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지네를 잡아내고 그 다음부터 강아지를 한 식구처럼 여기고 더 사랑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배심 좋은 삼형제. 옛날에 배심이 아주 좋은 삼형제가 살았어요. 셋 다 담이 크고 배짱이 두둑해서 웬만한 일에는 눈썹도 까딱 안 했지요. 그런데 나이가 차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집안이 가난해서 장가 미천 한 푼 없으니 말이에요. 하루는 삼형제가 소문을 들으니 건너마을 부잣집에서 딸 신랑감을 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집 딸한테 장가될 사람은 누구든지 한 가지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인고 하니 딸이 자는 방을 하룻밤 지키라는 거지요. 딸이 으슥한 곳 외딴 방에서 자는데 그 방문 앞에서 밤새 자리를 안 뜨고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그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니네. 내가 한번 가보마. 마청이 나섰어요. 그날 저녁에 당장 그 집 딸이 자는 곳에 갔지요. 가서 방문 앞에 앉아 지켰지요. 날이 저물고 사방이 깜깜해져도 뭐 겁이나 나겠어요. 담이 크고 배심 좋은 게 이럴 땐 좋지요. 팔짱을 떡하니 끼고 앉아서 지키는데 밤이 이슥해지니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안에서 처녀가 나왔지요.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어요. 얼굴은 분을 발랐는지 백지잔처럼 하얗고 눈썹은 숯검정을 발랐는지 칠흑같이 까맣고 입술은 연지를 발랐는지 핏빛처럼 빨갛거든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에요. 게다가 머리는 풀어서 축 늘어뜨리고 몸에는 하얀 옷을 걸치고 슬금슬금 걸어 나오니 이건 뭐 영락 없는 귀신이지요. 입은 딱 벌어지는데 말은 안 나오고 해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 히히 하고 처녀가 흰 이를 드러내고 웃는 거예요. 눈을 뜨고 더 볼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장가 한번 가려다가 내 명예 못 죽겠다. 그만 냅다 뛰쳐나와 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왔지요. 큰형님, 왜 밤도 안 새고 그냥 오십니까? 아이고, 말도 마라. 장가도 좋지만은 그 꼴은 못 보겠더라. 그럼 내일은 내가 한번 가보지요. 이튿날은 둘째가 갔지요. 날이 어두워질 무렵부터 처녀가 자는 방 앞에 가서 지켰어요. 날이 아무리 깜깜하고 곳이 아무리 외져도 그만이에요. 담 크고 배심 좋으니 터럭만큼인들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밤이 이슥해지니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안에서 또 처녀가 나오거든요. 소복을 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슬슬 걸어 나와서는 흰 이를 드러내며 히히히 하고 웃었지요. 그래도 둘째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속으로 겁이 좀 나긴 했지만 꾹 참고 버틴 거지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변이에요? 처녀가 제주를 팔딱팔딱팔딱 세 번 넘더니
뒤로 획 돌아서는데 치마 끝으로 여우 꼬리가 삐쭉 나오지 뭐예요. 그놈의 꼬리를 질질 끌면서 빙글빙글 맴돌았어요. 눈을 뜨고 더 볼 수가 있나요? 아이고, 장가 한번 가려다가 내 명예 못 죽겠네. 그만 냅다 뛰쳐나와 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왔지요. 둘째 형님, 왜 밤도 안 새고 그냥 오십니까? 아이고, 말도 마라. 장가도 좋지만은 그 꼴은 못 보겠더라. 그럼 내일은 내가 한번 가보지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막내가 갔지요. 저녁이 되자 그 집 딸이 자는 방 앞에 가서 또 지켰어요.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켰지요. 밤이 이슥해지니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안에서 처녀가 나오는데 참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막내는 가만히 보고 있었지요. 귀신 소리로 히히히 하고 웃어도 눈썹 하나 까딱 않고 앉아 있었어요. 제주를 팔딱팔딱 발딱 세 번 넘고 여우 꼬리를 삐죽 내놔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꼬리를 질질 끌면서 빙글빙글 매물 돌아도 못 본 채 하고 앉아 있었지요. 밤새도록 몇 번을 그래도 꼼짝 않고 자리를 지켰어요. 새벽 닭이 울고 날이 뿌옇게 새니까 그제야 처녀가 매무새를 고치고 나오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지요. 귀신도 아니고 여우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처녀가 말하기를 담이 크고 배심 좋은 신랑감을 구하려고 이런 일을 꾸몄습니다. 그동안 많은 총각들이 왔지만은 자정을 넘기는 사람이 없더니 오늘에야 진짜 장부를 만났습니다. 했지요. 그래서 삼형제 중 제일 담이 크고 배심 좋은 막내가 그 집 딸한테 장가 가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끼리 떼를 몰아낸 토끼.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밀림지대에 큰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못가에는 토끼들이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연못에 수많은 코끼리들이 떼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가뭄이 들자 물을 찾아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이들은 연못가에 진을 치고 배가 터지도록 물을 마시고는 왔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코끼리 떼가 사라진 뒤 연못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수많은 토끼들이 코끼리들에게 밟혀 죽거나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으며 집들은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살아남은 토끼들은 절망과 비탄에 잠겼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어이없는 참상 앞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물을 마시기 위해 코끼리 떼는 다시 몰려올 것이고 따라서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은 토끼들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어요. 젊은 토끼 한 마리가 말했습니다. 코끼리 떼가 또다시 나타난다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무슨 수로 그들을 막아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요. 그러자 나이 든 토끼 한 마리가 말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이곳을 벗어나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요즘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마르지 않은 강과 연못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 연못을 지켜야 합니다. 회의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꽤 많은 토끼 한 마리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코끼리 왕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와 협상을 벌여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깨보 토끼의 제의에 모든 토끼들이 찬성했습니다. 그리하여 깨보 토끼는 협상 대표가 되어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곧장 코끼리 마을로 향하지 않고 길가에 우뚝 솟은 뾰족발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연못 일대가 훤히 다 보였어요. 날이 저물자 코끼리 떼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밀림 저편에서 나타났어요. 이들은 연못으로 물을 마시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코끼리 떼가 뾰족바위 옆을 지나칠 때 토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멈춰라! 멈춰라! 코끼리들은 무슨 소린가 싶어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토끼를 발견하고 일제히 고개를 쳐들었어요. 모든 코끼리들의 시선이 토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달나라에서 온 토끼다. 코끼리 왕이 누구냐? 토끼가 이렇게 묻자 가장 덩치가 큰 코끼리가 앞으로 나섰어요. 나다. 너는 무슨 볼일로 우리 행렬을 가로막는 거냐? 나는 달님이 보내서 왔다. 달님이 너에게 경고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경고의 말이라니?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너희 코끼리들은 오늘 낮에 연못에 와서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토끼들을 밟아 죽이고 다치게 했다. 뿐만 아니라 토끼들의 집들을 모조리 파괴해버렸다. 달님은 이 만행을 전해 듣고 노발대발 하셨다. 달님이 얼마나 토끼를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너도 알지 않느냐? 오죽하면 달나라에 우리 같은 토끼들을 곁에 두고 계시겠느냐? 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번 다시 연못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토끼털 한 오락이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내가 너희 코끼리들을 몰살시키겠다. 그러니까 어서 너희 마을로 돌아가라. 코끼리 왕은 토끼의 말을 듣고 부들부들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지요. 물러가마. 달나라로 돌아가면 달님께 말씀을 잘 들여다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지지 않겠다고. 달나라 토끼야, 제발 부탁한다. 알겠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용서를 빌더라고 전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마라. 명심할게. 코끼리 왕은 토끼에게 굽실거렸습니다. 코끼리 왕의 명령에 따라 코끼리들은 연못을 코앞에 두고 발길을 돌렸지요. 그 후 이들은 연못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깨보 토끼 덕분에 토끼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왜가리에게 속은 물고기들. 인도네시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연못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어요. 연못으로 날마다 새들이 날아드는데 그 가운데 단골 손님은 왜가리였습니다. 그는 온종일 연못에서 살아도 물고기 한 마리밖에 잡아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왜가리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배가 터지도록 물고기를 실컷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 나는 언제 허기증을 면하나? 하도 못 먹어서 요새는 현기증까지 난단 말이야. 왜가리는 물 위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물 위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 다리와 부리가 더욱 가늘어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뾰족한 수가 없나? 물고기를 때로 잡아먹었으면 원이 없겠는데. 왜가리는 입맛을 쩍쩍 다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척집을 찾아가는 길에 호수 위를 지나치게 되었어요. 바다처럼 넓은 호수를 보자 왜가리는 갑자기 얼굴빛이 밝아졌어요.
기막힌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왜가리는 친척 집에 잠깐 들렀다가 얼른 연못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물고기들 들으라고 연못가에서 호들갑스럽게 떠들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아? 아이고, 아이고. 왜가리는 일부러 소리를 높여 슬피 우는 척했습니다. 왜가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물고기들이 모여들었어요. 가장 나이 많은 잉어가 왜가리에게 물었어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다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여태 모르셨어요? 내일 우리 연못을 사람들이 메운대요. 뭐라고? 물고기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제가 아까 논두렁에 앉아 있었거든요. 농부들이 물꼬를 트며 주고받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내일 삽과 곡괭이를 들고 연못에 모이기로 했대요. 연못을 흙으로 메운다나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설 건가 봐요. 맙소사,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긴 꼼짝없이 산채로 흙 속에 묻히는 거지. 물고기들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벌건 대낮에 이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지요. 이제 영락 없이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몹시 놀라 넋을 잃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왜가리가 말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니까요. 자네는 자네 일이 아니라고 아주 태평이 쓰그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아까는 큰일 났다고 수선을 피우다가 이제 와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하니 어쩌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하는가? 그러자 왜가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는 저도 참 기가 막혀서 한탄밖에 안 나왔는데 방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물고기 여러분들이 전부 살 수 있는... 오, 그래? 물고기들은 반색을 하며 왜가리를 주시했습니다. 왜가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물고기 여러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다처럼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로 이사를 가면 여러분은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보게 왜가리, 우리가 무슨 수로 호수까지 가겠나? 자네처럼 튼튼한 날개가 있나, 팔이 있나? 물만 벗어나면 죽은 목숨인데. 글쎄,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을 전부 호수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다섯 마리가 되었든 열 마리가 되었든 제가 입에 물고 호수까지 휑하게 날아가겠습니다. 수백 번 오고 가도 좋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이 일을 끝마치겠습니다. 왜가리는 물고기들 앞에서 열변을 토했어요. 물고기들은 감격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생길을 자청하다니. 당신처럼 마음씨 고운 새는 처음 봤소. 전사 같은 새요. 바다와 같이 깊은 사랑을 보여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왜가리 덕분에 살게 되었다고 물고기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너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물고기는 물 위를 펄떡펄떡 뛰었습니다. 잠시 뒤 왜가리는 물고기 다섯 마리를 입에 물었어요. 먼저 가 있을 테니 곧 뒤따라오게. 알겠네. 조심해서 가게. 물고기들은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아쉬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윽고 왜가리는 연못가에서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그는 호수를 향해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왜가리의 입에 물려 하늘을 나는 물고기들은 아찔했어요. 머리가 어지러워 아래를 내려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물 밖으로 나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목이 마르고 숨이 찼어요. 그들은 고통을 참느라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호수 앞에는 커다란 고목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왜가리는 그 고목나무 위에 앉았습니다. 굵은 나뭇가지에 물어온 물고기들을 내려놓았어요.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왜 호수로 내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왜가리가 낄낄거렸습니다. 그걸 몰라서 묻느냐? 너희는 도가니 든지다. 미안하지만 배고픈 나를 위해 몸을 바쳐줘야겠다. 그제야 물고기들은 왜가리의 꾀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분하고 원통하여 땅을 칠 노릇이었어요. 왜가리는 길고 날카로운 부리로 물고기들을 쪼아 먹었습니다. 왜가리는 다시 연못으로 돌아왔어요. 물고기들이 자기 차례가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왜가리는 이번에는 자디잔 물고기 10마리를 입에 물었지요. 물고기들은 좋아라고 순순히 몸을 맡겼습니다. 왜가리는 고목나무로 날아왔어요. 나뭇가지에 물고기들을 내려놓고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습니다. 왜가리는 밤새도록 물고기들을 물어 날랐습니다. 먼 동이 밝아올 무렵에야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을 전부 잡아먹을 수 있었지요. 왜가리는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난생 처음 포식을 하여 흡족한 기분이었어요. 그는 혹시 남아있는 물고기가 없나 해서 연못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민물개 한 마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민물개가 왜가리에게 말했어요. 왜가리님, 저도 호수로 데려다 주세요. 제발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왜가리는 애원하는 민물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군침이 돌았습니다. 히히, 개맛도 좀 볼까? 생선만 먹었더니 입에서 비린내가 난단 말이야. 왜가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했지요. 개야 안심해라. 내가 안전하게 호수로 데려다 줄게. 고맙습니다, 왜가리님. 민물개는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왜가리는 민물개의 집게발 한 짝을 입에 물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는 민물개를 고목나무 위로 데려갔습니다. 민물개는 나뭇가지에 앉아 나무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앗! 민물개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나무 아래에 생선뼈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호수로 데려다 준다고 그 많은 물고기들을 모두 잡아먹었구나. 민물개는 왜가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는 왜가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글이글했어요. 왜가리가 호수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순간 민물개는 집게발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왜가리의 길다란 목을 집게발로 물었어요. 으악! 왜가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비명 소리는 목이 졸려 터져 나오지 못했지요. 민물개는 집게발에 힘을 주었어요. 왜가리는 아픔을 견디다 못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나쁜 놈, 그럴듯한 말로 착한 물고기들을 속여? 너 같은 놈은 벌을 받아야 돼. 민물개는 집게발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왜가리는 목이 졸려 숨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민물개는 호수를 향해 기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니놈이 임자 만났지? 내가 그따위 여튼께 속아 넘어갈 것 같으냐? 신기한 왕굴 부채. 옛날 어니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어찌나 가물었던지 우물마저 밑바닥이 드러났고
논이란 논은 다 말라버려 개구리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밭은 더 한심했어요. 곡식들은 누렇게 황이 들어 땅에 척척 늘어져 말라붙었지요. 음전이네가 부치는 콩밭에도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워낙 모래와 자갈투성이 밭이어서 여느 밭보다도 가뭄을 더 탔지요. 음전이는 콩포기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하지만 음전이의 노력은 헛일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다 말라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음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 먼지는 땅에 떨어졌어요. 음전이는 불쌍한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일찍이 부자한테 매맞아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알아 누워 있었지요. 음전이는 얼마 안 되긴 해도 콩농사를 한번 잘 지어 어머니 약도 써보고 순두부도 대접하려고 애썼지만 무정한 하늘은 그런 음전이의 마음을 너무도 몰라주었어요. 음전이는 물찌개를 지고 일어났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물을 저 날렸지만 이랑에 척척 늘어진 콩포기들은 좀처럼 일어설 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음전이는 물찌개를 지고 콩밭으로 가다가 너무 힘들어 잠시 앉아 쉬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왔어요. 얘야,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힘들게 물찌개를 지고 다니느냐? 음전이는 공손히 대답했어요. 콩밭에 물을 주려고 그래요. 콩을 살려야 앓고 계신 어머니한테 순두부라도 대접할 텐데. 음전이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후유하고 새어나왔어요. 참 효성이 지극한 아이로구나.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 불볕에 콩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할아버지는 채수염을 내리쓸며 잠시 무슨 생각에 잠기더니 두루마기 자락을 펼치고 왕골 부채 하나를 꺼냈어요. 얘야, 이걸 받아라. 이걸로 부채질을 하면서 콩아, 콩아, 어서서 자라라 하고 말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할아버지는 왕골 부채를 음전이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음전이는 그 부채를 선뜻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서 받으라는데도. 할아버지가 몇 번 재촉해서야 음전이는 부채를 받아주었지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음전이는 할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콩밭으로 달려갔어요. 콩밭에 이른 음전이는 할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부채질을 하면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콩아, 콩아, 어서서 자라라. 그러자 정말 이랑에 척척 늘어졌던 콩포기들이 우쭐우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콩포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푸른 잎사귀를 싱싱하게 펼쳤어요. 콩들이 살았네. 음전이는 너무 좋아 눈물이 막 나왔지요. 음전이네 콩밭은 이렇게 하여 하루 만에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아랫마을 욕심쟁이 박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반 벙어리인 박부자는 그 소리를 듣고 밤잠을 자지 못했어요. 세상에, 그런 신기한 부채가 다 있다니. 박부자는 못 믿었기도 하고 또 욕심 주머니가 꿈틀거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박부자는 날이 밝기 바쁘게 아침밥도 먹지 않고 음전이네 콩밭으로 갔지요. 밤머리에 서서 살펴보니 아닌 게 아니라 자그마한 어린애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밭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애는 파란 콩잎사귀들을 쓸어 만지며 노래를 부르듯 속살거렸어요. 콩아, 콩아, 어서서 자라라. 그러면서 왕골부채로 콩포기들을 슬슬 부채질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한뼘만 하던 콩포기들이 키를 쑥쑥 솟구며 우쭐우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탐욕스러운 눈으로 신기한 부채를 훔쳐보던 박부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부채를 괴춤에 찔러놓고는 음전이가 있는 밖 가운데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땀 씻는 시늉을 하면서 부채를 좀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음전이는 박 부자에게 선뜻 그 귀중한 부채를 내줄 수가 없었지요. 박 부자의 차림새와 눈매를 보니 그리 좋은 사람 같지 않아 보였어요. 음전이는 부채를 꾹 쥐고 뒷걸음질 쳤지요. 박 부자는 음전이가 부채를 빌려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빌려만 주면 틈에 타서 자기 부채와 슬쩍 바꾸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자 박 부자는 음전이한테 와락 달려들어 부채를 억지로 빼앗았어요. 부채를 줘요. 내 부채를 주세요. 갑자기 부채를 빼앗긴 음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박 부자의 옷자락에 매달렸어요. 그러나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박 부자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매달리는 음전이를 뿌리치고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자기 콩밭에 이른 박 부자는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음전이가 말하던 것처럼 "콩아, 콩아, 어서서 자라라" 하고 말하려 했어요. 그러나 반벙어리인 박 부자는 겨우 "고아, 고아, 어서서 자라라"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코가 갑자기 근질근질 가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박 부자는 코끝이 너무나 가려워서 한 손으로 슬그머니 만져보았어요. 그랬더니 글쎄 코가 움찔움찔 자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으악! 박 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느새 한자도 넘게 자라난 코는 눈을 내려뜨지 않아도 잘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박 부자는 너무나 놀라 쿵 하고 뒤로 벌렁 나가 떨어졌어요. 박 부자는 흉측한 자기 코를 누가 볼까봐 갓을 벗어가리고는 집으로 주랭랑을 쳤지요. 집에서 남편의 갓을 받아들던 부인은 턱밑같이 드리운 방망이만한 코를 보고 기겁을 하여 으악 하고 소리 지르며 까무러쳤어요. 그런데 철없는 손자 녀석들이 할아버지의 긴 코를 구경하려 방 안으로 몰려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코끼리 코가 됐어. 손자들이 히히거리며 놀려대자 박 부자는 버럭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싹 나가거라 하고 소리 지른다는 것이 반벙어리라 살이 나가거라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곳간마다 그득그득 채워놓았던 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곳간은 텅텅 비었어요. 아이고 망했구나. 박 부자는 우거지상을 하고 가슴을 쳤지요. 그러던 박 부자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부채를 들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박 부자는 곧장 자기 논밭으로 달려가 부채질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벼야 벼야 어서서 자라라. 박 부자는 굳어진 혀를 겨우 놀려가며 이렇게 말하려 했으나 배야 배야 어서서 자라라 하는 소리밖에 내지 못했어요. 박 부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뚱뚱한 배가 갑자기 더 크게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함지막한 배가 황소배만큼 커졌어요. 박 부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논에 쿵 하고 나가 떨어졌지요. 박 부자는 분통이 터져 부채 잡으는 손으로 논두렁을 탕탕 치며 아이고 부린다 부리로 하고 넋두리를 한다는 것이 아이고 부린다 부리로 하고 죽는 소리를 내질렀어요.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뜨거운 바람이 쏴 하고 불어오더니 넓고 넓은 논에 시뻘건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잠깐 사이에 벼포기들이 모조리 다 타버리고 새뽀얀 재만 바람에 날렸지요. 박 부자는 너무 기가 막혀
헉헉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질렀어요. 박부자는 무거운 배를 이길 수가 없어 불붙는 논밭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지요. 그 뒤 음전이는 불탄 논밭에서 자기 왕골 부채를 찾았어요. 다른 것은 다 탔어도 왕골 부채만은 그대로 있었지요. 음전이는 신기한 왕골 부채로 해마다 콩농사를 잘 지어 어머니 병도 고치고 마을 사람들을 도와 잘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 꼬리와 호미. 어느 마을에 외동 아들을 둔 농사꾼이 있었어요. 농사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글공부만 시켰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큰 사람이 되거라. 아들이 농사일을 도우러 논으로 나오면 농사꾼은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어허, 농사일 도울 시간이 있거든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거라.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글공부를 했어요. 서당에 가서도 책을 줄줄 읽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책만 봤어요. 친구가 놀자고 찾아와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요. 책 그만 보고 밖에 나가 놀자. 안 돼. 책을 많이 봐야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들은 밥 먹을 때도 책을 읽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사꾼이 아들이 불렀어요. 얘야, 서울로 올라가서 훌륭한 스승에게 공부를 배우거라. 글공부를 마치기 전에는 집에 돌아올 생각도 말거라. 농사꾼은 아들에게 단단히 일렀지요. 네, 아버지. 아들은 그 길로 짐을 챙겨서 서울로 떠났어요. 한 해 두 해 흐르는 동안 아들은 책만 보았어요. 아들은 10년이 지나서야 공부를 마칠 수 있었지요. 이제 글공부를 마쳤으니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런데 집으로 내려가기 며칠 전 아들은 아버지가 보낸 서찰을 받았어요. 아버지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아들은 얼른 서찰을 읽어보았어요. 아들아, 농사 지을 때 필요하니 호미를 하나 사서 내려오너라. 한참 동안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오, 호미가 뭐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 아들이 호미를 알 턱이 있나요? 책을 보면 호미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아들은 불이 나게 책을 펼쳤지요. 아들이 한참 동안 이 책 저 책을 뒤적이다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찾았다. 봄호자, 꼬리미자, 호랑이 꼬리를 사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들은 시장으로 나가서 물어보았어요. 호랑이 꼬리를 사려는데 어디에서 파나요? 호랑이 꼬리는 뭐 하게요? 농사 짓는 데 쓰려고요. 그 참 이상하네. 호랑이 꼬리로 농사를 짓는다니. 저기 짐승 가죽 파는 가게에 가보시구려.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큰 돈을 주고 호랑이 꼬리를 사서 집으로 내려갔어요. 아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쭐거리며 호랑이 꼬리를 쓱 내밀었어요. 아버지, 호미 여기 있습니다. 호랑이 꼬리를 받아든 농사꾼이 눈만 끔뻑끔뻑. 아니, 호미를 사오랬더니 왜 호랑이 꼬리를 사왔느냐? 호랑이 꼬리가 호미 아닙니까? 책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농사꾼은 하도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지요. 아들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책만 읽었어요. 하루는 늦은 밤까지 책을 읽다가 호롱불을 켠 채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호롱불이 넘어져 이불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아들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책부터 찾았어요. 어떻게 하지? 얼른 책을 읽어봐야 해. 불길이 활활 번지고 연기가 피어나도 아들은 이 책 저 책 펼치기만 했지요. 아이고, 저러다간 우리 아들 큰일 나겠네.
보다 못한 농사꾼이 물을 길어서 불길에 쏴쏴 퍼부었어요. 몇 동이 갔다 끼얹자 겨우 불이 꺼졌지요. 그제야 아들이 기뻐하며 외쳤어요. 찾았다, 찾았어. 물과 불은 서로를 이기니까 물로 불을 끄는 게 맞아요. 농사꾼은 어이가 없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불 공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불 끄는 법을 아셨어요? 아이고, 답답해라. 농사꾼은 어이가 없어 가슴을 쿵쿵 쳤지요. 아들은 다시 책을 집어들었어요. 내 공부가 아직 모자라는구나. 더 열심히 책을 읽어야겠어. 며칠 뒤 농사꾼이 돌담을 고치다가 그만 담이 와르르 무너졌지 뭐예요. 그 바람에 농사꾼이 돌더미에 깔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냐. 농사꾼은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책은 그만 읽고 잠깐 나와보거라. 아버지, 지금은 공부할 시간이에요. 아이고, 아야, 얘야, 잠깐이면 돼. 그제야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지요. 농사꾼은 너무 아파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농사꾼이 남은 힘을 쥐어짜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지금은 책 찾을 때가 아니란다. 아버지, 잠깐이면 돼요. 아들은 돌 치울 생각은 않고 책만 뒤적이지 뭐예요. 잠시 뒤 밖으로 나온 아들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어떡하죠? 책을 찾아봤더니 오늘은 제 손에 흙을 묻히지 말라네요. 돌은 내일 치워드릴게요. 농사꾼이 끙끙 앓으며 중얼거렸어요. 아유, 글 공부한 아들놈이 배우지 못한 나만도 못하구나. 내일부터는 글 공부를 그만두게 하고 농사일이나 가르쳐야겠구나. 쇠자세 이야기. 장진 지방에는 예부터 산림이 무성하였는데 깊은 산속 어디를 가나 구슬프게 우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귀를 기울여 들으면 이 새의 울음소리는 마치 쇠자 쇠자 하고 우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함경도 사투리로 송아지를 쇠지라고 합니다. 이 고장 사람들은 이 새를 쇠자새라고 부르는데 이 새는 흔히 안개가 자욱이 끼거나 비가 올 때면 더 구슬프게 운다고 합니다. 옛날 장진 지방의 어느 깊은 고란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부잣집에서 남의 집살이를 하는 12살 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그의 부모가 채 갚지 못한 빚값으로 이 마을 부잣집에서 남의 집살이를 살고 있었지요. 부자는 인색하고 인정도 사정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잣집 아주머니도 이 소녀를 구박했지요. 일도 못하는 네가 돼지같이 먹기만 해? 라고 욕을 하면서 소녀의 죽그릇을 획 빼앗아 개밥그릇에 넣곤 하였어요. 그럴 때마다 소녀는 홀쭉한 배를 끌어안고 부엌문 뒤로 나가서는 혼자 애처롭게 울곤 하였지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만약 우는 소리가 부자에게 들리기만 하면 장단지에 피멍이 지도록 매를 맞았고 머리채가 뭉텅 뽑히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욕심꾸러기 부자는 소를 먹이는 소몰이꾼을 하나 두어도 되련만 그만큼 먹이고 입히는 것이 더 든다고 하여 소녀에게 소를 먹이는 일까지 시켰어요. 이 마을 근처에는 깎아 지른 듯한 벼랑이 있었는데 이 벼랑 밑에는 깊은 연못이 있었어요. 이 벼랑과 연못 근처는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어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매일같이 이 연못가에 와서 소를 먹였어요. 그의 마음에는 부자의 등쌀에 맺힌 원한이 이 연못의 맑은 물에 씻겨 다 풀리는 것만 같아 늘 이곳에 소를 몰고 왔지요. 그러나 십여 마리가 넘는 송아지들을 어린 소녀가 혼자 몰고 다니기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었어요. 소녀는 별이 반짝이는 새벽에 일어나 소를 몰고 이 연못가에 와서는 점심을 굶어가면서 저녁 늦게까지 소를 먹이다가 머리 위에 달을 이고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하건만 그런 속에서도 소녀를 불쌍하게 여겨 저마다 떡이나마 부자의 눈을 피해가며 소녀의 손에 쥐어주곤 하였지요. 이 눈치를 알아차린 부잣집 아주머니는 소녀가 동리 사람들과 아예 마주서지도 못하게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심술이 나면 비가 오는 날에도 들에 나가 소를 먹이라고 야단을 쳤어요. 소낙비가 억수로 퍼붓고 바람이 자동치듯 세차게 부는 어느 날이었어요. 이날도 소녀는 연못가에 나가 소를 먹이고 있었어요. 저녁녘에야 비에 흠뻑 젖은 몸으로 소들을 앞세우고 집에 돌아왔지요. 그런데 와보니 송아지 한 마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청마루에 나서서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소들을 세고 있던 부자는 퉁방울 같은 눈알을 번뜩이더니 회초리를 들고 가느다란 소녀의 몸을 마구 후려치면서 송아지를 찾아오지 못하면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큰소리치며 소낙비가 내리는 어둠 속으로 소녀를 내쫓았어요. 소녀는 옷도 말리지 못한 채 다시 비가 억수로 퍼붓는 산과 들판을 헤매게 되었어요. 먹장 같은 구름이 덮여 캄캄한 밤 대쪽이처럼 내리꽂는 비는 그칠 줄 몰랐지요. 천둥 소리가 요란히 울리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소녀는 놀라서 해그머니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싸지었다가는 천둥 소리가 멎는 틈을 타서 연못가를 향해 헤맸어요. 공포에 질린 소녀는 애타는 마음이 북받쳐 목 놓아 울면서도 있는 기운을 다하네요. 쇠자, 쇠자 하고 불러보았으나 가느다란 소녀의 목소리는 다만 어두컴컴한 숲속에 메아리칠 뿐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그녀의 온몸은 갈갈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소녀는 엎어지고 뒹굴면서도 애처롭게 송아지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흙투성이가 되어 오돌오돌 떨면서 소녀가 허둥지둥 벼랑턱을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온종일 굶은 데다가 비까지 맞으며 산과 들판을 헤매던 소녀는 그만 기진맥진하여 진흙탕 위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비가 내리는 땅 위에 넘어져 있던 소녀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였어요. 그녀의 귀에는 어디선가 송아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였습니다. 아, 쇠지! 그녀는 마지막 기운을 다하여 다시 일어나 송아지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달려갔어요. 순간 그녀의 몸은 호공에 뜨더니 연거푸 떼굴떼굴 굴러 내려갔어요. 그녀는 아찔한 벼랑 밑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불쌍한 소녀의 몸은 벼랑 밑에 있는 천길 연못 밑에 잠기고 말았어요. 동녘 하늘이 훤히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에야 억수로 퍼붓던 비는 멎었어요. 햇빛이 온 땅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때 무지개가 빗기더니 이 연못에서 고운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이 새는 연못가를 한 바퀴 날아 돌고는 쇠자! 쇠자! 울면서 부잣집 지붕 위로 날아든 것이었어요. 그 후부터 이 새는 어두컴컴한 날에는 이산저산 옮겨가면서 슬피 울었어요. 사람들은 불쌍한 소녀가 죽어 그 혼이 쇠자새가 되었다고 하면서 소녀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한편
그 몹쓸 부자를 미워하였어요. 그때부터 부자는 이 새소리만 들리면 원한을 품고 죽은 소녀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을 펴지 못하고 떨다가 얼마 후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소녀의 넋이 원수를 갚았다고 하였지요. 지금도 어두컴컴한 날이면 쇠자새가 이산 저산으로 옮겨 다니며 그 부자를 원망하는 듯 구슬프게 우는데 그때마다 이 고장 사람들은 비가 올 징조라고 하면서 그날 일손을 다그치고 있다고 합니다.